안녕하세요. 뉴욕캐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에서 순간 폭설이나 폭우가 내리게 되면 벌어지는 주위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폭우가 갑자기 내린 상황인데요. 순간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전에 하늘이 까매지더니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지역이 지대가 낮은 곳은 배수 처리가 잘 안 돼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지금 이곳은 쇼핑몰 입구 쪽인데요. 먼저 영상을 비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주차장 쪽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길이 완전히 배수가 안 돼서 물이 넘쳐나고 있죠. 지대가 그렇게 많이 낮은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 시설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그런 길 쪽도 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죠.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비가 내리면 인터넷은 당연히 끊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도 다 전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방사거리인데 불구하고 신호가 전혀 없어서 알아서 주행자들이 길을 서로 양보하거나 먼저 가면서 처리가 되죠. 저 앞에 보시는 영상에 보시면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의 뚜껑은 굉장히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홀의 뚜껑이 하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저렇게 넘쳐나면서 뚜껑이 제쳐져 있습니다. 옆쪽에도 그랬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지금 지대가 높은 곳인데 저쪽 왼쪽의 하늘을 보시면 하늘이 맑죠. 그러니까 이제 순간 내리는 폭우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바닥에 아스팔트 도로상에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과 오른쪽의 보도블록 쪽을 보시면 물이 전혀 안 빠지고 있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 배수 처리 시설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순간 내리는 폭우의 양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래된 배수관들이 문제일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형 쇼핑몰 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게 되면 셧다운을 선언하면서 셧다운을 얘기하면서 방송으로서 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외부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천장에서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계산대는 모두 클로즈를 하고 셧다운을 하면서 매장 직원들은 성급히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바로 매장을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장 밖에 나가기 위해서 손님들이 지금 입구 출구 쪽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나가서 차를 가지고 와서 다른 가족들을 태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지 못해서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머리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든지 나가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을 보시다가 쇼핑을 보시다가 이런 순간이 오면 황당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미국의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